한 20년 혹은 25년 전의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 중국이 성장해왔었던 패턴을 보면은 관련된 인프라 투자, 철도든 도로든 혹은 관련된 공장 이런 게 많이 지어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박하윤입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손정우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먼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신사임당에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손정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요. 네. 시장에 대한 궁금점 네. 그리고 또 섹터별로 하나씩 네.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우리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제 계좌를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너무 소외됐었다. 하지만 언더 지수는 2,50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반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별화 장세라고 하죠. 네. 최근에는 반도체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고 또 그 앞에는 또 리오프닝 관련 주식이 주도하고 AI. 주도하는 섹터가 네. 계속 빠르게 바뀌는 맞아.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 경기 침체를 시장이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그때그때마다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이 계속 엇갈렸고 흐름들이 엇갈리면서 진행되니까 또 반도체가 계속 주도를 또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기적인 흐름 관점에서 2023년에 이제 하반기를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 뭐 1년 혹은 2년 동안의 하락 사이클을 되돌아보면 뭐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혹은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야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여러 가지 합쳐져서 지수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의 이익이 둔화되는 사이클이었고 이제는 회복되는 사이클로 바뀌었다. 물론 섹터마다 흐름이 다를 겁니다. 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다를 건데 우선 21년 4분기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게 23년 1분기, 직전 1분기까지 경기 둔화 사이클로 보고 있는데요.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비용이 감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매출이 늘어나려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고요. 비용이 감소하려면은 기업이 구매하는 여러 원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지난 1년, 1년 반 사이클을 보면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물가도 네.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른 거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둔화되는 사이클이다. 물론 순서가 좀 있겠지만 여기에 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금리 안정은 기업에서는 비용이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유동성을 그렇죠. 또 의미를 합니다. 기업들은 지난 1년, 1년 반 동안에 가격으로 이런 부분을 전가를 좀 해왔고 이제 부용 부담을 완화하게 되면 드디어 기업들은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사이클인데 이제는 수출이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근데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네. 수출 반등하는 품목부터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주도 섹터가 흐름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회복되는 사이클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지수는 우선 2600에서 2620포인트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PBR 한 배 정도에 위치하는데 네. 우리나라 지수가 PBR 한 배를 넘어가려면 소위 그 ROE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이익의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익의 증가율 혹은 자본의 성장률인데 이게 어느 과거 평균 이상으로 올라와야 네. PBR 한 배를 넘어가는 수준이 되고 그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2600포인트가 계속 한계 지점이 될 거다. 또 근데 이게 지수가 하락하기에는 지금은 이익이 회복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대외적인 매크로의 불확실성, 뭐 대표적으로 지금 부채 한도 협상과 네. 관련해서 금리 인상 뭐 한두 번 더 남았느냐 이런 노이즈가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은 크게 끌어내리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26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은 네.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이 되는 게 확인이 되거나 기업들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수치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요 자료가 나가면 네.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섹터별 수익률도 검증을 해봤고 23년과 24년에 이익 증가율 혹은 그거 거기에 PER을 계산을 한 장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들 중에서 가져온 기업 종목들은 네. 1개월, 3개월, 6개월 모두 수익률이 시장을 아웃퍼폼했던 소위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 한 달 사이의 흐름은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주도주가 한 달 사이에는 좀 바뀌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엔 자동차 주식들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 엇갈림이 좀 있었고 좀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주도주를 포함한 모든 전체 섹터의 총 영업이익의 합을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잘 안 보이네. 작년에 한 190조 원 정도를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네. 올해는 170조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10%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저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게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 비교해 보면 10% 정도 우리가 경기가 후퇴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을 보면은 48% 정도 급증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좀 악유가 있는 건데요. 이 정도까지 급증할 수 있느냐? 인데 섹터별로 보시면 전기전자가 420%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8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이 급감을 했고 내년에는 급증을 할 거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PER 멀티플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한 13.5배 정도를 넘어가서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9배 정도 수준 초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이익을 100%는 믿을 수 없겠지만 네. 한 80%, 90% 혹은 70% 이 사이 어딘가에서 저희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결론은 개인적으로는 2600포인트는 하반기 어느 시점에 돌파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저는 장기적으로 좀 키워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인도하고 중동에 지금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중국의 네. 역할이 약화되는 상황도 있고 장기적인 흐름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공급망 혹은 내수 산업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노력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인도도 그렇게 하고 중동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ETF 혹은 펀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네.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좀 명확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20년 혹은 25년 전에 중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 중국이 성장해왔었던 패턴을 보면은 도시화율이라고 도시에 사는 그런 인구 구성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5%를 넘어갔던 시점이 중국은 한 1998년 정도 이렇게 됐었고 이제 인도는 이제 막 35% 수준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은 도시가 많이 지어야 되는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도시가 많이 늘어나려면 관련된 인프라 투자 뭐 철도든 도로든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혹은 관련된 공장 뭐 그리고 이제 산업 시설들 이런 게 많이 지어야 되니까 우선은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초반 중반 이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도했었던 섹터를 보면 중국의 인프라 관련한 철강 건설 이런 게 주도를 했었고요. 네. 2000년 한 중반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 중국의 도시화율이 50% 정도 수준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도시에 사는 인구도 50% 정도 수준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내수와 관련된 국내 섹터들이 좀 주도를 했었고 그때 이제 자동차가 막 중국 시장으로 이제 현대차가 진출을 해서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을 때였고요. 그다음에 옷이라든지 뭐 먹는 거 그때 뭐 농심, 오리온 이런 기업들 다 진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 비로소 이제 그다음에 화장품이 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모르퍼시픽, 호텔신라 같은 게 2010년 초중반까지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인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우선 인프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초기에 인도 내수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건 저는 자동차인 것 같고요. 예, 자동차 중에서 현대 기아, 기아차 혹은 거기에 인도에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부품 업체들 뭐 대표적 만도, 뭐 SA, 서현이화 네. 최근에 주가 상황이 좋은 부품주들 보시면은 그런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정리를 해보면 인도는 직접 펀드나 ETF로 투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식 중에서 인도에 관련성이 높은 주식을 좀 미리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도가 20년 전에 중국의 모습을 닮아 있다. 네. ETF나 펀드로 좀 접근해 보자. 그리고 또 인프라와 자동차 관련주들. 네. 이런 맞습니다. 종목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다시 한번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가지고, 예. 경기 침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하면, 네. 지금 디폴트 우려라든지, 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수출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플로우까지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 정도와 중국의 경기 침체 정도, 한국의 경기 침체 정도를 각각의 주가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 라고 있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에 국가별로 궤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빨리 꺾였고요. 그 말은 회복이 되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회복이 될 가능성.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의 경우에는 독일, 중국은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보다는 그 앞에 전체 지수를 보면은 유럽 쪽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일본 쪽이 또 회복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지금 지수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단순히 그 한 포인트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국가별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경기 침체가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또 다른 파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문제로 좀 회복이 될 건데 여기에서 어떤 회복의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미국은 GDP를 구성하는 70%가 약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그래 왔었던 국가였고 한국은 70%가 수출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수출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도 미국은 소비 중요하긴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둔화되는 국면인데 그럼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바라보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아닌 투자에 캐펙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또 계속 말씀드리는 중국이 역할이 감소를 하면서 미국 내부적으로 이제 프렌드쇼링을 리쇼링하면서 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를 하고 관련된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도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게 늘어나게 되죠. 그럼 소비 비중이 감소를 하고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투자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의 의미가 중요하고 경기 침체 회복의 방법이 국가마다 좀 상이한데 네. 저는 이 투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급망이라고 하면은 뭐 생산 시설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네.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2000년 팬데믹 러브 전쟁을 통해서 공급망 위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욱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핵심은 원재료 혹은 그걸 생산하기 위한 장비, 설비 더 나아가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기술을 확보를 하지 못하게끔 견제를 하는 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러려고 보니까 IRA 법안 그리고 반도체 경우에는 중국으로 장비 반입하는 거를 규제를 하고 이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그렇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질서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바라볼 때 너무 투자가 많이 진행됐던 과잉되었던 산업보다는 이제는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기존에 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중요해지는데 노동과 이제 자본이죠.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역할, 인력을 대신해서 AI나 로봇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본 쪽은 그동안 무형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네. 미국도 유형 자산, 중국도 유형 자산 지금 보시면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 굉장히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중복 투자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와 관련된 이런 아이디어
결국 이 캐펙스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단순히 이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이슈가 아닌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투자도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차장님께서는 네.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네. 쭉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도 섹터를 네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앞에 자만 따서 베스트 라고 얘기를 느낌이 합니다. 좋아요. 베스트, 이제 최고의 주도 섹터는 네. 이 베스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게 계속 엇갈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캐펙스의 핵심 산업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B는 이제 배터리죠. 2차전지. 네. E는 에너지 산업이고 이제 이건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소라는 부분도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이제 중동과 인도는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제 중동의 캐펙스 관점. S의 경우에는 반도체. 지금은 주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경기 흐름이 둔화된다라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어떻게 다 사이클이 바뀔 수 있을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하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트렌드는 뭔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T는 턴어라운드인데요. 좀 금리가 안정되고 소비가 안정되고 상황에서 좀 이제부터 긴 관점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인지 소비가 회복될 것인지 따라서 미국 쪽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품목의 수출이 좋아질 겁니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 지금은 뭐 의료기기 엔터 쪽이 좋은 상황인데 이게 좀 더 다른 쪽으로 시클릭 산업이 확산될 수 있을지 이런 쪽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베스트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 베스트가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뭐 한 방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은 이제는 좀 시장을 봐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수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지표보다는 수출이 핵심이고 수출이 매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저희 수출, 전체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네. 4월에도 여전히 14.2%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언제 플러스가 될 거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무역수지 얘기를 하는데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플러스가 네. 돼야 되는데 그럼 수출이 플러스가 되려면은 어디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느냐 보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품목에서는 반도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좀 수출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좀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출 증가율을 각각 품목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지금 자료에는 수출 증가율을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를 구분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황색 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증가율을 지금 최근에도 자동차 경우에는 30-40%씩 작년 대비 성장을 했어요. 네. 이 증가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는 조금 둔화될 거지만은 반도체는 마이너스 지금 40% 안쪽에서 조금은 전기전자는 마이너스 40% 안쪽에서 조금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옆으로 누워가는 모습인데 이 전기전자 안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케이블, 커넥터, 변압기 등이 다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체크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배터리를 제외하고 보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품목별로 수출 체크 그리고 자동차 경우에는 완성차 부품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의 경우에도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속적으로 자동차 쪽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주도 섹터는 그 반도체보다는 자동차였죠.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가 회복하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네. 이 자동차는 꼭 그 저희가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볼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섹터가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끌고 가는 게 반도체, IT 쪽 아니면은 자동차, IT와 자동차인데 이 네. IT 안에는 반도체도 들어가게 되고 스마트폰도 들어가게 되고 네. 이 자동차 쪽에는 우리가 순수하는 자동차 그리고 부품도 있고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보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사실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리스크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리스크를 체크를 이제 또 하시면서 비중 관리도 또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는 리스크를 몇 가지 체크해 보면 지금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미국 혼자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는 결국은 은행의 리스크, 미국의 경기 하강 여부, 그리고 최근에 부채 한도, 디폴트 우려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관점에서는 PF 관련된 불안감, 부동산 경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수출이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은 큰 리스크로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 부동산 경기를 좀 리스크로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복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는 국내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 최근에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다시 마이너스 다시 줄어들진 않을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